할렐루야. 예,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좋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자세히 보겠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칠판에 사랑, 기도, 만남, 부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응답은 뭘까? 첫째, 우리가 순서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이건데 우리 첫째 계명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죠. 사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성경 말씀을 지켜지게 돼 있고 말씀을 지켜지면 당연히 복이 오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한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대부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대부분 기도가 그러는데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먼저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해가 되시 아멘하세요. 그리고 찾으라. 찾으라. 사랑하고 사랑한 가운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찾지 말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보면 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 사랑이 되어져요. 사랑이 되어지는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껴요? 부모가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 막 깨안아주고 보여주고 막 그러면 그 좀 감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감각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들어가셨다는 거. 정말 날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셨구나. 내 죄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절대 사랑해야 되는 게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건 성경을 읽고 경험하면서 점점 느껴지게 돼. 느껴지게 돼. 자,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 사랑을 하면서 찾으라. 찾으라. 왜냐하면 자꾸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기도 안 하고 그냥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고 계획이 좋아서 얻은 것으로 착각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야 주셔요. 아멘이죠. 진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만난다. 만난다. 오늘 설교 퀴는 제가 여기에 두었어요. 여기에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 이게 제일 키예요. 사실은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만난다는 게 뭘까? 주님 만나야 돼.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체험. 그래서, 예,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 그런데 관념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떠나요. 내 가슴으로, 내 심령이, 예,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부귀가 내게 있고, 와! 자,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깨어나야, 예수님 손에 있는 걸 주시지, 부귀가 내게 있고, 나 부귀가 내게 있고, 이런 물질의 부요가, 형통의 축복이 있는 게 좋아요. 적당히 사는 게 좋아요. 있어야 좋겠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불경기 다 코로나 시대다가, 뭐, 축복 설교, 지금은 시대가 복받는 설교를 별로, 멀리 생각,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수께서 어제 나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오면서 분명히 이 말씀으로 전했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에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보고 안 줘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 우리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 살과 피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 그러죠? 다 주고 싶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도 무궁하시고, 그게 뭐다 이렇게 어디 있어? 아멘이죠? 저는 우리 교회 IMF 때 더 복 받았어요. 오히려, 간증은 끝도 갓도 없어. 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더라고. 아멘이죠?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생각, 야, 하나님이요, 구하는 걸 생각을 통해서 하시는데, 생각. 이 생각이 뭐냐면, 로고스를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뭐, 저는 뭐, 의미 없어요. 단지 말씀만 그대로 깨달았고, 내가 이대로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순서가, 자, 첫째, 여기가 1, 2, 3, 만남다, 만나자. 만나자는 거요. 자꾸 만나야 돼요. 예수께서 만나야 돼요. 만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자,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체험인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언제 주님 만나요? 처음에? 예. 그가 창세기 28장에 28장에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죠. 루스 들판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에서가 아니고 이제 야곱으로, 그 야곱이 주님을 그때 그 만난 그 말씀 언제 했을까? 도망가는 신세. 자, 부모의 품속에서 평안할 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줘요. 육아에 평안할 때는 안 만나줘요. 광야 루스 들판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수철길을 걸어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짐승소리 들리고 무섭기도 하고, 아마 야곱이 허기진 배를 안고 울고 기도하다가 잠을 들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폭신은 폭신한 침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잠을 자다니,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서 그럴까?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고난 유익이에요. 이를 주의 윤례 배우게 됐나이다. 인생 광야길, 그때에 여러분 광야 인생의 고난은 그 길에 주님이 만나는 찬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은택의 샘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을 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 그런데 그 다음에 뚝딱 그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20년 동안 무슨 살이었죠? 자,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요? 라반이. 라반 어떤 사람이요? 라반은 야곱보다 탄수가 더 높아. 품삯을 열 번이나 속여 먹어버려. 전부 속여. 다 속였어요. 세상에. 자기 딸을 팔아먹은데, 라엘, 리아가 있었잖아요. 그 라엘을 사랑하는데, 아예 세상에 잠자고 나니까, 누구였어? 리아였어. 그 정도요. 그 정도. 그래갖고 또 7년 더 부려먹어.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만 하고. 품사 10번이나 바꿔먹어버려. 이야, 왜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라반아,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이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20년 머슴살 해가지고 다 빈틀떨이 완전히.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누구 속였어? 아버지 속였잖아요. 속였잖아요. 그 팥죽 그 사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여먹고.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속여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난 성경이 참 어려워요. 와, 그것도 야곱이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야곱아 빨리 와. 그래가지고 어머니 허락한다 했죠. 어머니가 누구요? 리브가. 어머니 허락한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다 받았는데 야곱이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이삭은 하나의 아버지라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 내가 복은커녕 아버지 속이고 털 사람 꾸미고 가고 속이면 내가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게 나이다. 그런 말에. 그때 어머니 리브가, 야야, 야곱아.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가 내가 받을게.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뭐 역할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한 아버지 만나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어머니가 중간 역할 잘하죠. 근데 리브가 역할을 해서 저주 내가 받을게 하고 복은 받아요. 복은 받아. 그래, 복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뭐, 야곱 책임 없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속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속임만 당해. 결혼해도 두 번 속임 당하죠. 품삯도 속여먹어버리죠. 또, 야곱은 아들 요셉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아버지, 여보요. 요셉 옷이다, 채색 옷이다. 내 아들 요셉이 찢겼다고 막 통으로. 계속 보면 야곱은요, 자식들한테 속임당하고, 지가 아버지 속였기 때문에. 꼭 심리를 행한다 갚으시는데, 하나님, 그럼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예수를 미운다 해놓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는데, 야곱이 복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갖고 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복 좀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래야 됩니까? 아니 뭐라 할까? 성경이 좀 어려운데 근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어려운 야곱이 예정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꼭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하란 들었고 근데 사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2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만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꾀의 사람,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성,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야곱은 선택했지만 야곱이 오늘 내 모습이다 이 말이요. 단지 우리가 죄란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니까 죄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이 말이요.
야곱의 욕,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이 암에 꿈틀꿈틀 있어요.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 집에 팔려가고 고생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 여러분에게 좀 말씀 깨달아봐.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반 같은 사람 만나가고 사기당하고 20년 동안 비틀뜨리고 그런 일 있어 없어? 따지지 마. 내가 사랑해서 너를 훈련시켰네.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아멘하세요. 네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꿈틀꿈틀하잖아. 단지 여러분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있는 거지. 다이또 전쟁통에는 절대 그걸 안 했어. 전쟁 이기고 나니까 낮잠 자다가 목욕한 여인을 봤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안 주어져서 기회 주면 그런 기회가 되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녀를 만나면 다 인간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단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지 다 똑같아. 다 죄인이요. 아멘요. 그래서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리브가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저주받겠다 이렇게 하고 어제 야곱의 인생을 제가 이 만나는 얘기도 좀 길에 잘 들으시라고 언제 만나냐 고난 가문에서 루스 들판에 돌베개고 잠자는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서 꿈에 만나줬어. 그런데 복이 왔냐고. 20년 동안 먼 살 빈털터리했잖아요.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언제 만났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예, 꿈에 본 즉, 이 양이, 이 흰 양 중에서 얼룩덜룩이 나오니까 네 것이다. 그래서 신풍나무, 떨기나무 얼룩덜 만들어갖고, 양이 교묘할 때 그거 보고, 그래. 그게 놀라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촌, 뭐야? 흰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내 것을 합시다. 그래라, 이 바보야. 당연히 흰 양이 흰 양 나오겠지? 그 야곱이 하나에 보여줬잖아요. 보여줘가지고, 이제, 이 교미를 시킬 때에 건강한 양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해갖고, 전부 양이 얼룩덜룩도 나와버리고, 기적이다. 이제, 라반이 입이 쫙 벌어져. 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네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복주해. 내가 해줄게. 근데 그 꿈을 꾸게 한 것이 영의 사람을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가 애삼촌과 더 많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라반이 보통 사람은 일주일을 따라와 버려, 막. 자,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오, 딱! 하나님이 라반한테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라반이 항복, 이제 그 보내죠. 그 라반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에서가 409사 데려오네. 이야, 얼마나 힘들까. 우리 하나님 사람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 만나는 분열 체험을 주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형이 400군사가 데리고 죽이러 온다니까 야곱이 압박강에서 막 기도를 해. 그러다가 자기는 그 강을 안 건너요. 그리고 처음에 선물공 세우고 저 라엘, 레아 그래서 이제 라엘은 뒤에 레아는 앞에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자기는 안 건너고 애 안 건너 도망가려고 두 다리 믿고 아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꾀를 쓴가 선물하고 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항상 머리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 머리로 살아 게다가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막 씨름해. 근데 밤새 씨름해. 새벽에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근데 환도표 유고시켜갖고 도망도 못 가고. 막. 근데 그때부터 매달려. 막. 내게 복주도 막. 내게 복주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건 뭐, 보면 여기서 그때 그 천사가 분열 예수님인데 나로 가게 하라 하잖아요. 가게 하라. 예수님 뺀 거요. 아니, 환도표 유고시키고 가버리면 못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날이 새일 때까지 저녁부터 밤새 기도할 그때 분열 하나님 만났다. 얼굴 뵀다는 거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영의 사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만난 것으로 주님 만나야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안수 받았잖아요. 도망 나와갖고 루스 바에서 또 꿈에 나타났잖아요. 포기 안 했잖아요. 그래도. 어? 20년 동안 빈틀틀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거 알아야 돼. 분명히 안수 받았으면 그때 그 다음 복이 왔냐고. 안 와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 안 와요. 언제 온가? 만나야 돼. 분열, 하나님 얼굴을 뵙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분열 체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사람을 바꿔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열 체험을 해서 형이 와요. 쩔뚝하고 가. 그래서 형을 껴안고 막 서로 울어버리잖아요. 막 서로. 여러분, 야곱이 넥타이 메고 신사 메고 짝짝짝 갔으면 형이 가만두고 이 새끼가 되어버려. 근데 밤새 기도해갖고 옷은 구겨졌고 얼굴은 콧물 눈물 다 질질해갖고 머리는 헝클어져갖고 그것다가 또 쩔뚝쩔뚝 얼마나 짠해. 할렐루야. 이렇게 안고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형의 얼굴 본 적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의 사랑의 사람 바꿔진 거예요. 주님 만나서 변화돼서 영적인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여기 기도로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불 받고 나서 뜨거워져가지고 가서 남편이 어떻게 보여야 돼? 어? 내 머리로 진정으로 머리로 생각이 돼야 돼. 아멘요? 그래야 복을 받아. 진짜라니까. 어? 모든 책임은 나 때문이라고 회귀하고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오늘 모든 건 나 때문이라 한 사람은 주님 만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았느라.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님 안 만나죠. 분명히 지금도. 예수님 죄인 만나러 왔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 좀 살려. 그러면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내가 지금 사는 길은 지금 이 설교도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네. 그래서 어쩌다고. 머리로는 뭐죠? 제가 이렇게 설교 놔도 말을 하는데 옛날에 만나 지금도 안 만나서 잘하셔야 돼요. 또 만나야 돼. 통해 자복해야 돼. 하나님의 구하신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한 심령을 주께서 믿지 아니하시리다. 아, 주여, 주여. 내가 교만했어요. 까불었어요. 난 주님의 심장과 왜 나도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인간의 심령 맨날 더러우니 먼지가 들어오더라고. 날만 목욕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돼. 형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막 선물 준 것도 안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형이 자 내가 네 앞잡이가 되리라 에스코트 돼. 형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서태 양떼를 보호하고 막 여러분요 그 칼 들고 달라온 형도 누가 보낸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요.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도 모든 사건이 마귀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깨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면 만나줄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 성경에 만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명예 사람 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빼앗아가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빼앗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부서졌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바리새적인 생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꿔. 베드로 자 깊은 데라서 그물 내리라. 그래서 그 여리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물을 딱 붙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두려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람난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더라.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와 고기 엄청나게 잡아버렸네. 이야 내가 수지만 예수님 야 예수님 나하고 둘이 오이 갈리바다 고기 다 잡아갖고 5대5로 나눠 먹읍시다. 그게 어떻게 될까? 제자 될까 안 될까요? 주님 진짜 만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빛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보혈 앞에서 꺼꾸러지고 통에 잡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만나서 변화돼야 되지. 만나면 뭐 막 꿈 환상을 받았는데 변화도 없어. 내 똑같은 행동을 막아서 죄를 버리고 끊고 속물인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따라 자격이 없다고. 그래야 진짜만 뭘 만나요? 꿈 좀 봐서 만난 거예요 그거? 물론 꿈도 꾸고 환상도 봐야지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져야지.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만나셨으니 내가 안 만났으면 어찌할꼬. 이 세속적 인간아 그리고 내 모습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해야 만난 거지. 그러고 빛 앞에 거꾸러져야지. 응? 뭐 음성 하나 들은 거 만난 거요? 그래갖고 간증하고 다녀갖고 뭐 자랑 실령한다 소리라고? 응? 행동 하나도 안 바꿔줬구만. 통해 잡아가고 거꾸러지고 부서지고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지. 만난 게 뭐냐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주고 주님 삶을 내 삶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야, 저 사람 진짜 빛이요 소금이요 예수님 사람답다 하는 그런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못 줄라요. 또 그러지 말고 주님 만난 그 시간이 그 시간 그 제가 자체가 행복이고 기도 시간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주님 사랑을 느끼니까 울고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시시해버려 그냥. 아멘이죠. 그래 진짜 만난 거지. 아 천국의 기쁨을 맛봤는데 어쩌라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계속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불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만나준가 보니까 형이 490살 칼 들고 오고 죽게 생겼던 만난데요. 사방팔방 막혔을 때 여러분 형편사정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원에 오고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요 80년대 다 기도원이 막 미어 터졌어요. 나는 한국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파. 이게 뭐냐고.
배부르고 등 떴다니까. 모두가 돈이고 명예고 주님 만나는 게 없어. 사명으로 기도 운영하지. 그러나 못해요 이거. 사명으로 하는 거지.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좋은 장소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루스 들판이 만나는 것이고 고난이 만난 것이고 어려움 지대가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 만날 때 우시왕이 죽던 해 왕이 죽으니까 위기 가운데서 애국심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때 여섯 날에 찬사를 보고 하나님 우뚝 그 보좌에 높이 아니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화로다 나는 망하겠도다 나는 입술이 부장돼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를 갈고 이사야가 만난 거예요.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셔서 주님 만나지 않아서 지금도 주의 종이요 WC하고 NC하고 다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가니까 자유신학에서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변질돼가지고 못 만나서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성령의 불 빛이 할렐루야. 이 기도원은 성령의 빛이 있고 그 전에 원장님 제가 지난번 자랑했잖아요. 저 몇 년 전에 우리 윤서정 목사님 한번 가자 무조건 왔어요. 나는 전혀 최왕자 권사님 맞아요? 최왕자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자마자 저는 빵도 모르고 왔어요. 앉아있는데 바로 막 기도를 해야 돼. 그때 방을 하시더니 깜짝 놀랐네. 더블 시사 왔어요 그래. 저는 안디옥교 목사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 보고 한 50 먹었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요 나 40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놀랬어. 와,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했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더라고. 천사가 떴대요. 그 녹음도 다 해놨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 윤서인 고사 그 녹음 해놓은 거 보관 잘하셔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신령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교회 기도원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계를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더라고.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 신령한 꿈이 없고 음성이 없으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요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만날 아니 만날 때까지 기도해버려 그냥. 아, 10시간 아니면 20시간 하면 될 거 아니요. 아멘요. 하나님 만나는데 뭐 시간 문제, 만날 때까지 기도해버리지.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 하나가, 저도 주님 만난 게 정말 어려울 때거든요. 어려울 때, 그, 81년도 1월 달 같아. 제가 79년 말에, 조선대학교 근무하다가 사표를 했어요. 80년도 광주사태 때 한 번도 죽을 뻔했고 근데 그 80년대 저한테 하나님 꿈을 줬어요. 꿈에 어떤 게 보이냐면 제가 신안교회 다녔어요. 신안동 신안교회 있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는데 귀신들을 막 잡아가지고 제가 전부 잡아 그 큰 포대에 넣어갖고 칼로 확 찔려가지고 그걸 그 교회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똥가를 쳐넣어버리더라고. 그때 음성이 내가 너를 신안교회보다 더 큰 교회 주리라. 나 그 음성 들었네. 집사 때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신학 가야죠. 근데 뭐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빚도 갚고 안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사기 당하고 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업도 다 망하고 나서 1월 달에 기도에 새벽 저 철야 갔어요. 1월에 그 추운데 혼자 1월 달에 뭐 그 개척교회 뭐 난로가 있겠어요? 혼자 막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뭐 그 당시에 제가 사찰 집사 가고 싶어요. 사찰 집사 학교에 오라는 얘기는 한번 있었는데 갈까 말까 한데 별로 그러더라고. 그때 내 마음은요 학교 근무보다도 사찰 집사가 더 좋았어. 내 마음속은 신학 가고 싶은 마음 없더라고. 왜 그러냐, 내가 망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전도 다니고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았으면서 그랬다. 마음이 좁아져갖고 그만 말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망하니까 사람이 위축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철화를 그렇게 하는데 그때 뭐 그렇게 믿음이 좋다 생각 안 해요. 크게 불 받고 뭐 그 하여튼 방언 받으려고 순복음과 일주일 금식에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 혼자 새벽에 몇 달도 몸으로 치니까 혀가 돌아가대. 겨우 이제 방언 받았대. 뭐 그래 리리리리 지금 안 나올까 봐서 아침 계속 랄랄라 리리리 그런 말 하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그 정도인데. 근데 아마 그 1시, 2시에 졸은 것 같아. 딱. 근데 그때 그 살짝 사는 순간에 꿈으로 주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빛으로 오시더라, 빛으로. 주님 모습은 못 보겠는데 빛이 분명히, 빛이에요, 빛. 음성만 들려, 음성.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사찰 집사가 아니고 내 종이다 하면서 양이 있잖아요. 양. 흰 양이 산에 쫙 늘어진 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난 정말 중요해요. 이 신학 간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음성이 못 듣고 가버리면 나중에 흔들려요. 목회 못 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 불렀는가. 근데 지금 만남 얘기한 거예요. 에?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10일 금식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왔으니 꼭 필요하시면 보시면 나와 쭉 소리가 나와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인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하고 금식이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안 만나. 알았지요? 한 시간, 두 시간. 알아서 설치해야지. 그리고 응답도 없고 가, 그냥. 이게 안 되지. 뭘 만나고 나면 영적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신장 가지고 주님 인도받게 되고.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혼이 깨지고 영의 사람 바꿔 야곱이 야복강에서 분위기를 체험했잖아요. 회개하고 만나달라고. 근데 언제 만나냐? 잘 들으시라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할 때 만날까 안 만날까? 그때 철회해야 해? 안 해요. 우선 돈이 있는데. 근데요 앞뒤가 꽉 막혀. 그러니까 만나죠. 그리고 이제 결단했어요. 아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상무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달방을 얻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또 철회를. 1년, 2년 동안 매일 철회하면 해. 근데 교회도 없고 집사거든. 개척, 신학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100일 철회를 작정했어요. 50일째 되니까 천사가 막 닦아준 것도 보여주고. 근데 제가 100일 철회를 1월 31일에 끝났는데 그때 막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만난 많아요. 그거 다 얘기 못해. 어쨌든 간에 공중에 예수님 오시기도 하고 음성 들고 막.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애망충인데 앞으로 60일 줄이라 그러더라고.
이 군대에서 예망총, 옛날 예망총 빵빵 여섯발 단방울총인데 시익된 따라랑 연발총이요. 이게 능력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고, 화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전부 기도의 영성이더라고, 기도. 그 시익진을 언제 써먹었냐. 우리 교회가 부도원, 이제 그냥 땅, 그, 우리 땅이 한 3,000평 가까이 돼요. 도로는 빼면 이제 좀 떨어지는데, 그거 사놓고 부도육이 돼요. 막,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로 이제, 신 역사를 써놨고, 이제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한 만큼 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해야 돼요. 1월 31일 딱 끝났는데, 2월 1일 하루도 안 쉬고 차려 갔어요. 산에. 저 산꼭대 혼자가. 그, 공동묘에도 지금은 이제 그거 조금 개발돼갖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칙칙한 산이에요. 근데 밤에 11시 반이나 올라가. 산속으로. 12시부터 기도해요. 4시까지. 밤새. 어떤 때는 동행한 사람 있고, 어떤 나 혼자가. 그 지옥 같은, 그 밤에, 여름에 비 올라갈 때, 캄캄할 때, 비 올라갈 때 무엇이 나온다고? 귀신 나온다 하잖아요. 아니, 진짜, 달빛도, 별빛도 하나도 없어. 지옥같이 어두운 여름에 그럴 때 있죠? 캄캄 비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신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어찌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나는 사람의 결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아시죠, 기가 1월 30일에 딱 끝났는데, 아이고, 100일 마쳤으니까 살았다. 아니요, 2월이라 또 나갔어.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아멘요. 하루 종일 차려가지고 못 만나니까, 아유, 안 되겠다. 물론 사람이 사명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워낙 죄가 많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목회를 못 할까, 하나님 목사를 만들라니까, 혹 되게 훈련시켰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고난의 기간이.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부잣집이었어요. 딸이 넷이, 다섯째 아들한테 난다가, 동네는 좀 부잣집인다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국민학교 졸업생이 120명인데, 그 당시 제가 7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비고사 학교가 다 나나요. 뭐, 내 사람 같아. 그 당시는 거의 다 중학교도 못 가. 농촌도 이래.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버지 사랑받지, 누나들만 많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목회를 하면 하겠냐고. 아,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너 혼자 없나.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그 고난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목회 못할 것 같아. 고생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번은 서울에서 그 당시 고속버스비가 4,300원인데 완행열차가 2,100원이요. 2,000원 사이에 고속버스부터 완행열차 타면 8시간, 연차급 10시간, 10시간. 옛날 비둘기호, 요즘 젊은 사람 몰라요. 나이 되자마자 옛날 서울 완행열차가 10시간 타, 10시간. 3시간인데 이렇게 매달려, 매달. 제가 2키에 54키로. 얘는 54키로에만 나가죠. 지금은 내가 68인데 14키로죠. 바싹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를 했다고. 동네에서 그러더라고. 진짜 영양실조 걸린 것 같아. 진짜. 제가 한 번은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파동 났어요. 파동. 파동 나가지고 한 번에 1,200원씩 그당 한 1,000원 줬는데 돼지 비계만 한 근에 200원씩 팔더라고. 그 돈 400원 갖고 돼지 비계만, 비계 먹어 안 먹어 사람들이 별로 그러죠. 두근 샀어. 그래가지고 볶아주고 그거라도 먹여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 다닌 거예요. 개척하면서.
한 번은 영등포역에서 우리 저 친구들께 세미나 갔다 오는데 8시인데 특급 8시인데 나는 특급 못 타. 11시 완행이 좋고 타. 2천 돈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 먼저 가보고 이제 2시간 3시간 역전에 앉아서 그럼 11시 차 탈라니까 돈 2천 원이 없어. 근데 그거 하나 펴놔 끊고 그날 저녁에 달달 굶어갖고 라면 한 300원 했을까? 떡볶이 100원어치 딱 먹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앉아서 있는데 깜빡 졸았어. 여기에서 딱 눈 뜬 게요. 한도 없어. 여기. 큰일 났더라. 기차가 떠나갔대. 큰일 났어. 졸아버린 거야. 졸아버린 거야. 그러니요. 큰일 났더라고. 막 달려갖고 겨우 탔어요. 근데 그 2,000원짜리 토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그 차 못 탔으면 밤새 금요일 저녁에 여기 자야 되겠죠. 저녁도 굶고 아침도 굶고 토요일에 내려와야 설교할 건데. 그래도요, 저는 감사한 게 이 여기 고난 얘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완행의 차 타고 오면서 밤새 기도하고 내 가슴 뜨겁고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54km 넘질 않았어요. 근데 3년 동안에 어른 출석자가 100명이 됐어요. 아이들까지 2, 300명 됐어요. 할렐루야. 월요일 갖고 토요일 나와갖고 어떤 때는요. 주일날 새벽 예배 있는데 월요일 새벽 예배도 있어. 24시간 등을 땅에 안 댄 거예요. 야, 54km 몸에 쓰러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재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권하는 문제가 아니요. 주님 모시고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때 병도 고치고 그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전도사 5년 만에 안수받을 때는 주일학생들이 작년부터 3,400 주일학 3,400 1,000명 정도 됐어요. 전도사가 1,000명 정도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가 내게 있고, 자, 부귀 얼마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셨냐면, 땅을 사는데, 어쨌든 86년도에 사는데, 88 올림픽 끝나니까, 예, 4천만 원짜리가 5억짜리 땡기, 10배 뛰어버려. 아무것도 없이 받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또 더 사고, 더 복도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은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만나고, 영적 생활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내 선물은 은금보다 낫고 나는 공의로운 길을 행하나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도 공의.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하나가 나와 관계만 해서 복만 생각한데 나는 공의로운 길로 다니며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어요. 20절 봐요. 자, 8장 20절 시작. 하나님 복음 받아요. 기도 오면. 근데 사람들이 어느새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밖에 안 해. 옆에를 못 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이 있다. 공이 있다. 공이. 으짝다, 으짝다, 으. 양양 밑에 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져요. 공이다, 공의. 나는 공의란 단어가 참 중요하다. 오늘 너무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면 내게 복준 하나님만 생각을 해.
하나님 나라는 공의입니다. 공의.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그거 봐야 돼요. 공의가 있는가.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예, 공의를 실천해야 되니까. 사랑을 한다면 제 용서면 끝난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대신 벌을 줬어요. 알아요? 그리고 벌받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딱 공의. 왜냐하면 개인주의로 오늘날 치우쳐갖고 모두가 나 복받고 남답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고 이 나라 어찌할까 좀 생각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죠. 공의. 제가 자꾸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난 주간에 지난 그 14일 날 제가 여의도 가서 그 집회를 했어요. 총신대생들이 바른 교회 세우기 연합이라는 회가 있더라고. 수천 명이 모여요. 그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오해를 하고 막 나보다 그래갖고 뭐 근데 우리는 14일 날 갔어요. 거기 좀 달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들이 WCWNC가 잘못됐다 이걸 철폐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고맙다. WCW 나하고 관계없이 내 교회만 잘 되고 그냥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공의가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라 아모스길잖아요. 적어도 공의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사람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행동 모든 것을 보고. 그 막벨라 굴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난 절대로 그냥 아니라고 은사백색을 딱 주고 딱 깨끗하게 사지잖아요. 할렐루야. 얌체가 아니라니까 적어도. 의롭게 공의롭게 행동 자체가 저 사람은 아 바르다. 정확하다. 한번 말하면 실천한다. 적어도 공의와 함께 뭐냐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협력이다. 협력. 크게 보면 협력이야 돼. 근데 협력이라는 이 단어가 함으로 뭐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협자죠. 근데 중국 한자에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 힘, 역. 놀랍죠? 와, 십자가 앞에서 힘을 합해야 협력이 돼. 힘력. 위원이요? 놀란 거야. 이게 전부, 이게 무슨냐, 뭐, 협력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공의라는 걸 세우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다시 말해, 여기 곧다 공의. 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복만 받으면 돼. 인생이 그래야 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법도가 있고, 확실하고, 깨끗하고, 공의롭다. 자, 나는 공의로운 길로 행하며, 자, 예수님이 다니는 게 공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려면 그 사람 항상 산책길이 있어. 그러면 산책길 그 다니는데 딱 기다려서 만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다니는 게 공의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안에서 해야지. 난 에베네셀 하나님 보면
그 블레셋 땅을 계속 침략, 에벤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블레셋 땅 다 먹어본 거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자, 에벤에세.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에벤에셀, 에벤에셀. 자, 쟤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우리 교회 인도하셨다. 에벤에셀. 하나님 하신 일이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의를 거시고요. 나 행한 대로 갚으셨고. 아멘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러죠, 정확하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주신 복 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상 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분량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그런 만큼 주시고, 내가 어떻게 복받을 그릇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언제 그렇게 공의가 되냐,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난 만큼, 하나님의 사랑 변화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 자로 제물로서 곳간에 채우겠다.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곳간을 채운다.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사랑이 되어져야 되고, 근데 사랑이 되어진 것이 뭘까?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에 그래요. 자,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에 담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상치 못할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담을 뛰어넘은 것은 뭐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에서는 이룬단 말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는 이룬다. 할렐루야. 지금 사기를 당하고 넘어졌고 실수하고 문제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랬을 때 해답이 뭐예요? 여기서 마귀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져. 그때는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한 자 더 사랑해버려.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신 분야기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합해서 선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요셉이 보디발 제 사건을 통해서 감옥 갇히죠. 근데 그 사건이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아니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이 깨끗하게 살라다가 보디발 처를 절대로 다 반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처하고 눈이 맞아버리면 종에서 해방돼. 일단 종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몫 띄워주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거기서는 뭐 공의가 없어. 절대. 어찌 큰 악을 내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 보신다고. 보디발처럼 안 보인다고. 아주 이 여자가 요염해가지고 아예 그날 아주 종들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해놓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작전 계획을 짰어. 그것도 원서를 요세프스 책에 보면 하루만에 날마다 아주 계속 그것도 28살 그 요셉의 청춘에 그것도 부모 떠나가지고 타향살에 그 객지 얼마나 외롭겠어. 사람이 외로움에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겨버려. 아, 그래서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었네, 감옥. 그런데 연단에 훈련, 그래서 요셉을 키우려니까 자, 두 장관, 떡 굽는 장관, 술 굽는 장관이 실수해갖고 감옥에서 들어갔고 꿈에서 갈 정도라면요. 함께하고 형통한 거야.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맞췄어. 근데 이제 2년 동안 술 굽는 가는장이 가서 잊어먹어버려. 나이가 요새 30세 돼야 되기 때문에. 그 30세는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그 때가 있었어요. 자, 무슨 합력에서 유리냐고. 그래, 결국은 그것 때문에 꿈에서 오고 감옥까지 갔는데 국무총리께 열렸어요. 오늘 그래요.
보디발 처 사건이 나고 감옥 들어가고 그 안 좋은 것들 얽히고 설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길은 뭘까? 한 명의 사람이 끝까지 사랑해버렸다. 자,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도 여기서 또 만나준다니까. 한 번만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돼. 아멘이죠. 또 사랑해, 기도해, 만나면 더 깊이 만나보러. 그러니까 해석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한 꿈 다 해석해버리잖아요. 아멘이죠.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 기도로 하고 있어 또 만나야 돼.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콩나물 국을 잘 끓여놓으면 맛있죠. 근데 콩나물에다가 무엇을 넣어? 소금을 치고 고춧가루를 기본 넣겠죠. 파 많이도 넣고. 자, 콩나물 따로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 비린내가 못 먹어. 고춧가루만 먹으래? 먹겠어? 매워서 먹겠지. 소금만 먹으래? 짜서 못 먹겠지. 근데 콩나물에다가 소금 간을 쥐고 고춧가루 다 풀어넣고 양파 딱 넣고 마지막 무엇을 해야 돼? 보글보글 끓이자. 딱 보글보글 끓이자. 이제부터 손 낸다. 자자 보글보글 자자 보글보글 끓이자. 아, 보글보글 기도에서 성령 은혜 불 받을게 기도시라고. 아멘. 그 맛있는 콩나물국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해야 돼. 절대 안 돼. 그거 따로따로는 안 되니까 합력해서 이런 거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지막 따로따로 소금 먹고 고춧가루 따로 먹을 수 없어. 콩나물 먹을 수 없어. 끓이면 맛있는 국이 나오더라. 100도씩 끓여. 기름이 날 때까지.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맛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 응답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산져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기도해 또 만나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중요하더라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전부 더 주님 만나는 찬스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 아멘이죠? 더 며칠 기도해라. 어째 그러면서 드릴까 안 드릴까?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비와 말씀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고 문제 있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막고 품고 무릎고 기도하고 해. 아멘. 날마다 음성 들리는 거 아니오. 이해가 돼요? 눈에 보인 것고 귀에 들린 것고 손에 잡힌 것 없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필요할 때 한 번씩 한 거지. 그 성경 말씀 뭐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냥. 아멘이죠. 믿음으로 살아. 아니 십일조도 안 하고 복지로 하면 아, 그건 아니지. 기본은 해야지. 근데 만나갖고 뭐 너 깨뜨려라 부서져라 회개하라 고쳐라 맨날 나한테. 저는 꿈노트가 몇 군데 꿈 얘기랑 근데 팍 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근데 난 중요한 것이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해요. 진짜요. 아,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거 뭐 그거 다 따라한 거 참고만 하는 건지. 이? 너는 내게 보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자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자 여호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응답했다는 것을 영으로 만나겠고 교제가 돼야 돼.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기도에서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보다도 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고 나니까 돈이 머리 떨어지니까 아니요 기도 회개시키고 걸어가 만들고 지혜죠. 학자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여러 가지 재능 주고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만들어. 그 당장 돈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전부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니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니까. 야곱이
25세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보여준 꿈을 통해서 엄청 소떼 양떼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야곱이 영의 사람 만드는 교제하더라. 지금도 기도가 뭐인가? 교제, 음성, 사랑, 아멘이죠. 우리는 결론만 보시고 오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엉망거리마다 새끼 밥 먹고 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것도 아니요. 주님과 교제하고 사냐? 음성 듣고 사냐? 깨어지고 사냐? 영에서 사냐? 전부 이렇게 해서 재물 주어도 네 욕심을 살지 않고 구제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느냐? 전부 그거. 저는 우리 교회 성교를요, 성교 한 만큼 더 보고 주시오. 야, 정말로 그냥 나눠주니까 더 주고. 정말 아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리라. 진짜 복받고 싶으면 가장 내 도움받고 있는 게 있어. 다윗이 시글락에 불타버려갖고 군병들이 돌을 자기 쳐주기란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요. 그 적군의 행로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길가에 있는 애굽 병사가 죽으려는 병사 살려줬더니 그 사람이 입에 의해서 이 아말렉 군사 어디로 다 갇혀줘요.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주간의 애국 병사 찾아라고. 아멘. 참 힘들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다니거든요. 전철비도 없이. 한 번은 신학교 방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좀 도와달래. 교도소에 출소해야 했는데 세상에. 옛날 교도소에 출소하면 차비를 안 준가 봐. 모르겠어. 차비가 없대. 그때 나는 테이프장 내 몸에는 많이 써야 몇천 원밖에 없어. 서울에서 광주에서 올라가가지고 여름방학 때까지 두 번밖에 못 놀아. 차비가 없어갖고. 그래 나한테 교도소 주소사람이 나한테 온단 게. 하나님 천사예요. 그 내가 생각할 때 천사 같아. 야, 그게 다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보신 것 같아. 힘들고 어려워도. 긍휼인 자의 복이네. 네가 긍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게 뭔가. 우리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의 사랑에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한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깊이 만나,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말씀 지키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지 크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름 높인 것도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업적, 실적,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타락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에 의해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 바꿔줘야 돼.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자, 세 가지입니다. 악인의 불신자 깨끗이 들어가면 죄인의 길. 세 번째 단계 오만자 자리, 이제 3단계가 교만이 올라가 버리면 힘들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좋고 시냇가에 식용인 나무가 조작하시고 형통하게 되고 원수 목자 상도 베푸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 바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나들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자심이 엄청 골짜기 내려갈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집밥 막 난 아니해 주시나이다. 다윗의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지막. 내가 여호와 주의 영원히 가리로다. 우리는요, 천국에 잘 가는 거예요. 인생 짧아요. 금방 지내요. 네가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행했느니? 어떻게 살았니? 얼마나 내 말씀도 사니? 네 외식하지 않고 진실로 사냐? 얼마나 성령의 말씀을 살고 있니? 그걸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요.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봐요. 자식들이 싸워요. 진짜예요. 자기가 믿음을 안 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이제 최후의 복은요. 건강이 복이요. 아멘이죠. 몸이 안 아파야 돼. 돈 갖고 얘기를 안 돼. 진짜요. 마음 평안해야 돼. 죄짓지 말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중성격 같지 않고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일을 썼고 나는 회개하고 살았고 몇 시간 기도가 재밌고 그죠? 나는 주님과 교제가 재밌고 저는 요즘 목회가 뭐랄까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짜 같더라고. 근데 내 일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막 내 생각도 안 되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뭐 이거 한 번도 안 쉬어. 우리 교회는 아멘. 더 집회를 많이 해보러. 지난번에 우리 매달 첫째 주도 전국 집회를 해요. 부산팀, 대구팀 막 뭐. 아이고 경찰청, 검찰청, 뭐 시청 아니 우리 교회 때 회의를 해요. 아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단판을 집어왔어요. 목요일부터 금, 토 하는데 목요일 주님이 왔어요. 이 집회를 폐쇄시키겠대. 폐쇄시키. 오 협박하더라고요. 열몇 명이 딱 경찰 다 부른다고. 끝내라고. 부산팀들 보내라고. 폐쇄하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 저부터 우리 계속 해버리지. 계속 와서 그러던 저러던 막 계속. 그랬더니요. 딱 협박을 폐쇄한테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왔어요. 밤 11시, 12시 왔어. 주차장에 다 안 가고 있대. 다 빨리 해체라는 거예요. 이들 해. 그냥 한마디로. 하지마. 부산 팀들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 2주간 폐쇄시킨데 교회 이제 문 닫겠대. 그래도 해. 아니 그래갖고 저기도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화가 나더라고. 협박했구나 생각하니까 폐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근데 나는 그때 폐쇄하려고 회사에 경찰 들어오면 몸싸매갖고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아멘. 붙어지 진짜요. 근데 그 다음날 열이 나더라고요. 그 공무원 지가 뭐라고 폐쇄, 너 녹음해. 내 폐쇄한테 네 목, 내가 옷 벗길래? 막 그래보고 싶더라고. 열이 나니까. 아, 딴 뉴욕에 그냥 싸납네. 쌈딱이네. 그거 아니요. 내 마음에. 의분다, 의분. 이건 아니야, 막.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는. 마지막 이런 얘기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나는 주님 앞에 무서울 거 없다. 나는 예배당을 지키고 최선 다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살 것이고 응? 지금 여의도가 집회 갔다 왔다고 해갖고 뭐 경찰청 노회장에 전화하고 뭐 계속 등 수사하고 막 나려 그러던데라든 안 무서워. 할 말 했으니까 살아야지. 아멘. 무엇이 정부가 무서워요. 어? 그러든 저러든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가야 돼. 내 말씀 살고 믿음 살고 걸어가 살고 자 곳간에 재물을 사랑을 된다. 아니 난 죽어라고 해도 재물을 얻으리다. 이게 꼭 그 무슨 게 틀렸을 거 아니라고 해. 나는 지금 내가 심어놓으면 내 자식들이 채울 것이고 지금부터 다음에 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재물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해서 기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 만난 행복이 오니까 이거 따라오기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 계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 나는 성경에 근데 성경의 순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와. 아멘이죠. 절대 성경은 이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 기복신앙 복 아니 기복 복과 그 잘못이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다나 보고 똑같아. 원어로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릎 꿇는 그 자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절대로 무릎 못 꿇어.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게 복이요. 내가 복이 내 인생 돼야죠. 거룩한 사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 잘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시고 날 만나가지고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의 신념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 내가 눈물을 피운 들고
그런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